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몸과 마음을 리디자인해드리는 리디아네온의 안경찬 원장입니다. 저는 2001년부터 개업해서 지금까지 쭉 이 미용의학과 관련된 수술과 그 시술을 20년째 해오고 있습니다. 예전에 뭐 여러 가지를 참 많이 했습니다. 비만, 레이저, 뭐 두피, 탈모, 뭐 줄기세포 뭐 이런 시술들을 많이 했는데요. 뭐 전국적으로 큰 네트워크 병원을 운영하기도 하고요. 지난 한 5, 6년 정도는 주로 이 중국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국 VIP 환자들을 상대로 지방흡입, 이식, 그리고 줄기세포 치료 뭐 이런 걸 많이 해왔어요. 작년에 이곳 압구정에 개원을 했습니다. 저희 병원에서는 비만과 원하지 않는 지방을 흡입을 하는 것과 관련된 모든 수술을 전문적으로 치료하고 있습니다. 아주 마른 분. 마른 분들도 수술을 원하는 분들이 계세요. 여기 어디 조금 이렇게 지방이 있어서 그런 분들이나 보통 우리가 볼 수 있는 그런 체형의 여러분들, 이런 모든 분들을 대상으로 지방을 흡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운동해가지고 복근을 만들고 싶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이제 보면 너무나 스트릭트한 이런 다이어트를 해야 보니까 굉장히 힘들어들 하세요. 근데 이제 저희가 하는 5D 지방 조각술 같은 경우는 이 수술을 하게 되면 여러분들 복근이 막 이렇게 바로 나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뭐 그런 수술도 하고요. 임신해서 또는 뭐 체중을 뭐 한 30, 40kg씩 이렇게 빼서 피부가 늘어진 분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피부를 절개해서 피부를 잡아당기고 그 다음에 배꼽을 새로 만들고 뭐 이렇게 하는 복근 성형과 같은 수술도 같이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는 줄기세포 치료도 저희가 많이 하는데요. 줄기세포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에서, 그 다음에 골수에서, 지방에서 이렇게 세 군데에서 뽑은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하는 여러 가지 치료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또 실리프팅도 많이 하고 있어요. 요즘에 가장 핫하게 뜨는 샤키실이라는 거 혹시 들어보셨나요? 상어처럼 이렇게 강력하게 확 문다고 그래가지고 샤키실이라는 이름이 붙은 그런 제품인데요. 요즘에 이 실로 리프팅이 아주 잘 돼요. 효과도 좋고 확실하게 이렇게 오래 간다고 해서 많은 분들께서 좋아해 주시는데 이런 시술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러분들께서 궁금해하시는 많은 내용들을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 가장 쉽고 자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립니다. 앞으로 이 방송을 준비하는데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많이 들어.